정부에서 쌀 시장 경기 45만 톤을 발표한 것은 농민 현장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다소 동떨어지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해줬던 데 의미가 있고 이 시장 경기는 금년 단기 대책입니다. 따라서 제가 이제 요구한 것처럼 중장기 대책으로 논 타작물 제외 사업, 그 다음에 이제 쌀 시장 경기를 의무화시키는 양곡관리법, 이러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지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정부의 촉구하는 내용은 시장 경기는 발표했지만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,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책정이 되기를 바랍니다. 이제 우리 쌀들이 남아 도는데 전통주 시장이 많이 신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쌀을 이용한 전통주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